자세를 명령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를 명령하고 있냐면은 골로새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그 에필골문 옥중 서신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교리서신, 그다음에 에필골문, 그다음에 옥중 서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또 그리고 일반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그리고 디모데전서후서, 또 디도서에서 뭐야 여러분 목회서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1장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보지요. 이와 같이 우리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디에게 너희에게 배웠느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를 통해서 지금 세워졌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제자를 많이 삼았는데 오늘 저의 제자들이 우리의 제자들이 여러분 하늘나라 건설 확정에 교회들을 많이 세울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여기 7절에 나왔고 여기 4장도 한번 볼까요? 4장에 여기 보니까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뭐 어떻게 했어요? 구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들이 누구를 지금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이들이요? 그렇지 못하고 있어야죠. 여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일꾼은 어떻게 되죠?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뭐라고 있어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 이러한 일꾼이 돼야 되는데 이런 일꾼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흔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생명교회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 생명교회 오신 모든 분들이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 또 그리고 세계비전 봉사 여러분요 이분들이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공방도 선교회가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으신 목적은 뭐냐?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지으신 목적 가운데 내가 할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돼요. 무슨 일꾼? 하나님의 일꾼. 마귀 일꾼이 아니라 세상 일꾼이 아니라 부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자 우리 한번 2장 18절 말씀 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데 뭐냐? 천사를 숭배하는 거야. 또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뭘 이겨요? 십자가로 이겨야 되는데 십자가로 이기지 못하는 거야. 일꾼은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의 일꾼. 네. 무슨 일꾼? 네. 교회의 일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무슨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일꾼. 무슨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오늘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근데 지금 복음의 일꾼은 사도바울이 딱 지금 정의를 딱 내렸잖아요. 자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일꾼의 목적과 목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여기 지금 얘기합니다.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러한 자세가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의 일꾼 그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냐? 그 안에는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포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화가 뭐냐? 감춰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꾼은요, 일하는 만큼 거기에 싹이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은 세상에서 싹이 나온다 아니 할지라도 뭐냐? 하늘에 여러분 상급으로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상급으로 예비되어 있어요. 자, 근데 또 이들이 어떻게 했냐? 2장 20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초등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규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에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에 권세에 굴복하느냐, 타협하느냐. 오늘 바울이 가슴을 찢으면서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됐죠? 자, 2장 우리 한번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 함께 장사되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뭐냐? 이루어져 부활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28장으로 끝나는데 여기 성경 암송에 딱 써있더라고요. 뭘로 끝나요? 부활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부활의 종교예요. 사는 종교요, 달리다가 일어나는 종교요, 에바다 여러분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돼야 돼요. 사명이 부활되고, 또 여러분, 마가복음은 뭐로 끝나죠?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가운데 뭘로 끝납니까, 여러분? 그리 주님의 승천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승천 종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다. 천국에. 여러분 세 번째도 보니까 네 번째도 여기는 두 제자로 끝났는데 여러분 누가 보면 뭐냐? 마지막은요 성령에 대한 약속으로 끝나잖아요. 아멘. 아멘.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기름 부어준다는 거예요. 자녀의 기름부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기름부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기름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뭐냐? 영이 살아나는 거야. 영이 살아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자녀의 기도가 귀만 즐겁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왜? 영을 여러분이 변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말씀의 검의 역사, 말씀의 씨앗 역사, 말씀의 풀방망이 역사, 말씀의 풀뿌리 역사, 말씀의 거울 역사, 말씀의 양식 역사. 이 말씀을 들으면 영이 심해서 양식. 이 말씀을 그러니까 거울에 비춰보는 거야. 이 말씀이 풀뿌리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씨앗이에요. 그래서 한번 길가와 돌짝과 가시떨기에 아니라 좋은 땅이 되어서 30대, 60대, 100대의 결실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툭불이어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하나님 일꾼은 오늘 3장에 말할 건 뭐냐? 위의 것을 찾으라! 찾는데 뭘 찾아? 위의 것을 찾아.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다시 살리심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아. 여러분 마가복음은 뭘로요? 성령의 약속으로 끝나지만 요한복음은 뭘로 끝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신앙이요, 승천신앙이요, 성령의 진신앙이요, 재림신앙으로 끝나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 재림을 잘못 팔까 몸몸 선교해서 여러분 흰옷 입고 그래서 전부 다 그 잘못된 거 전부 다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다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왜 바울이 얘기하는 2장 8절에 누가 천약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정을 감추게 하라. 천약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 것 주의하라. 아멘. 이것들은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리라. 많은 사람이 이걸 좋아해. 여러분들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말씀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요 말씀의 맥을 잡지 못하면은 끝나버립니다. 그랬더니 여기 성경 암송을 참잖아요. 모세오금 5권, 이스라엘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을 만나서 끝나지 아무게 4대 만나기에는 여러분요 8가지 하나님 앞에 대드는 부부싸움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사복음서가 나오고 사도행전 역사서 나오고
사도 바울의 13서신, 바울서신, 그리고요 또 히브리서에서 8, 응중서신 8까지 계시로 끝나잖아. 말씀 맥을 딱 잡자. 근데 보니까 1장은 뭐가 그래, 2장은 뭐가 쫙 하면서 이제 뭐냐? 나무와 숲과, 뭐냐? 일단 산을 보고 나서, 그 안에 그럼 소나무 있고, 짜장나무 있고, 못나무 있고, 다 있다. 다 이제 파헤쳐 들고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딱 써보면 알잖아요, 벌써요. 네. 메시지가 나가는 거군요. 불이면 재단인가? 주리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풀찬성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누구 따라가냐? 예수 따라가. 말씀 따라가. 할렐루야. 누구 따라가냐?
제가 이제 성신클럽 6기 나오, 제가 6기 나오다 보니까 민족공화 17기. 대전에 제가 저는 원래 대전 사람인데요. 그 당시 부흥사가 되고 싶어갖고만 네 개의 부흥사 학교를 다녔다니까 대전에서 서울. 저한테는 이제 사장이 달란다 했고 사장에서 막 산기도 해갖고 전달을 받았는데 뭐냐 부흥회를 나가고 싶은데 뭐냐 줄이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나와서 그 학교를 다 나오고 길을 졸업하고 우리 교회를 뜬다 그 사무총장인데 한 주만 내드리고 그리고 나한테 다 왔네. 새벽 내내 한 시간이 연합적이었다. 경주 반석 기도원에 대전서 한명 내려갔는데 그 새벽 내내 하나님이 구비 여기셔서 역사를 해갖고 원장님 목사님 한 주만 구미를 하자. 기라서 같은 건 난 처음 나왔어요. 아유 감동이었어. 또 딱 갔더니요 거기 이제 아는 목사님들이 참 연결이 되었고 그래서 30년 이상을 부르게 다딱 연결되니까 연결하고 떡 따먹고 하는 게 아니야. 계속 자기가 연결해 나가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때가 귀해요. 너무 귀해. 예수 생명 되어온 것이 귀해요. 여러분 이렇게 암송에 나오는 것이 귀해요. 우리 또 그리고 하늘나라 복음방송 사기 오직은 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여러분 특성시키고 아무나 기도시키고 아무나 성교시키나요. 하나님 역사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왜?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죠?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이제 우리는 뭐냐 부활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믿습니다. 다시 는 이것을지고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나는요 하늘나라가 뭐냐 공주 왕자가 됐잖아. 일꾼이 됐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지. 그러면 뭐 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에를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모르면 내가 지금 현재 땅의 것도 너희를 모르는데 너희를 뭐냐 예수를 그냥 아는데 그리스도 믿지 않아 모르는데 알려주면 알겠느냐. 여러분 봐서 알아요? 맞춰 살아요? 믿으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체험이 돼야죠. 체험. 아멘. 체험이 돼야 되고 배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나한테 체험이 있어야 돼. 봉사에 대한 체험, 말씀에 대한 체험, 기도에 대한 체험, 그런 게 체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 강사님은 절대 가서 새로운 설계 안 합니다. 한 설계 하죠. 김정우도 눈 먼저 눈 도망가고 수십 년간 들었어. 괜찮아요. 신곡 발표 안 합니다. 근데 이제 한승민님 다니고 이제 60 이제 아마 한 중반에 들어가니까 이제 인생이 철들고 해서 지금 와서 그때 뭐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해야지? 어떻게 하면 은혜를 깨쳐야지? 너!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받지? 어떻게 하면 내 열정이 다시 살아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기도 부어주시지? 이 자세로 가자. 왜?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치? 우리 장모님 오셨습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장모님 계세요. 우리 안수지성 오셨습니까? 권사님 오셨습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하 맥맨도 왜 CBMG로 했냐면은 제가 CBMC 지도 목사를 연연했어요. CBMC는 세상에 라이온서 클럽에 부른데 여러분요 우리 한국의 전 세계에 참 다 지혜가 다 있어요. 아주 본부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딜 가든 붕이 어딜 가든 먼저 CBMC 가서 예비를 드리는데 처음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동천한 CBMC 지도 목사인데요. 딱 하면은 제가 설교했습니다. 실례잖아요. 제가 특성을 한번 해드리겠습니까? 그럼 특성을 하고 누구든지 목사님 봤어요. 근데 특성을 하고 딱 하면 벌써 친해져갖고 한번 설교해 주세요.
그럼 메릴랜드, 라스베가스, 여러분 애리조나, 여러분 전부 다 가서 먼저 뭐냐? 그들은 먼저 NAA의 CBMC 회장님을 사귀는 그러니까 CBMC 회장님이요 가서 그 교회는 나를 초청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다 얘기해서 강사님 여기서 쉬세요. 메릴랜드의 타방공도 신성우 장로님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티켓 하나 갖고 자전차 배달을 했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 이름. 근데 메릴랜드 딱 집일 시간 깜짝 아니 여기 메릴랜드 유지를 임차하는 목사가 천띵 목사가 어떻게 하냐는 속으로 CBMG 적었죠. CBMG 뭐 힘든데 전 생명을 거의 다 잊거든요. 그래서 CBMC라고 못하냐면 CBMG 끝에 머리 지름을 붙여 CBMG 내가 땅이를 말해도 내가 믿지 않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왜? 아직까지 위의 걸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길가바리의 신앙이요 아직까지도 가시떨김의 신앙이요 아직까지도 여러분요 길가옷은요 그냥 은혜를 받으려면 그냥 딱 오면 그냥 아주 그냥 마이만 싹 뺏어가네 싹 뺏어가네 맨날 뺏기는 거야. 충성도 뺏기고 헌신도 뺏기고 희생도 뺏기고 사랑도 뺏기고 여기서 맨날 뺏겨. 설계하다 시간 딱 40분이니까 딱 되면 그냥 뭐 꼭 결론을 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는데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야 돼. 맨날 뺏겨 돌잡고 길가만 맨날 그러고 뭐냐 돌잡고 맨날 넘어져 봉사도 넘어지고 헌신도 넘어지고 맨날 삐쳐가지고 맨날 넘어져 맨날 맨날 좀 어떻게든 눌러도 맨날 염려와 체리 때문에 그냥 염려해서 못해. 종땅은 뭐냐?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못해. 그 비밀을 몰라.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위의 것을 많이 찾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위의 것을 찾게 하옵소서. 위의 것을 찾는 것도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하나님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사도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 너를 위한 내게 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위의 것을 찾게 되니까 사울의 때는요 스테반이 죽던 것을 마땅히 얘기했던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도바울이 얘기한 1장 2장 1장의 1장 이제 3절은 전부 다 이 사람들은 뭘 인사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국은 어느 날인가 그냥 할렐루야가 인사가 되는데 그저 할렐루야가 인사가 되는데 주님을 찬양합시다 인사가 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한번 서로 한번 위로를 해줄까요? 귀하신 목사님, 귀하신 장로님, 귀하신 권사님 앉으세요.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어차피 땅 나고 있다 가다 씻으면 되니까 처음입니다. 아멘. 뭐예요? 은혜와 평강에? 그럼 당신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당신은 뭐냐? 하늘의 것을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의라는 거예요. 이거 아닌 사람은 안 죽여도 상관없어요. 오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 네가 뭐해야 되나? 땅의 것을 죽여야 돼. 음란 죽여야 돼. 부정 죽여야 돼. 사욕 죽여야 돼. 악한 영역 죽여야 돼. 아멘. 당신 죽여야 돼. 당신 우상 숭배야.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 말하며 손이 있어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 걷지 못하고 목구멍에 있어 흔들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라 시편 115편에 기록하고 전부 다 이걸로 다 가잖아요 지금. 아멘. 아무리 설교를 잘해봐요 아무리 목회를 잘해봐요 음란에 한 방이 갑니다. 참 마귀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귀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한 방이 갑니다. 서울시장도 시장들도 대통령도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음란에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완전 무장한 거야. 허리에 진리띠
예수님으로 응답이신 시작. 예수님으로 응답이신다. 근데 여러분이 알아서 계속 친하든지 가져가든지 우리는 예수님. 우리 집사람 맨날 나한테 그러지. 나 여자 조심해. 당신아 조심해. 내가 지금 이제 나이가 너무 조심으로 방청이가 되고 자기는 더 했는데 자기는 항상 나한테 나 여자 조심. 왜 내가 여자를 조심하니까 사람 조심해야지. 할렐루야. 기껏 해내고 그래. 거기에 내가 신경 써요. 지금 어떻게 하면 마지막에 이제 뭐 나스를 어떻게 결승전을 꾸려야 될 것인가 해야 되잖아요. 믿잖아요. 계속 생각하는 거 여자 조심하니. 아멘 아멘.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못하러 조심해요. 안 친하면 되는 거지. 사람이랑 같이 해야 돼. 아멘. 일은 같이 해야 되는데 음란 귀신 조심하라는 거야. 아멘. 가슴 깊이 빛의 꽃으로 날봐. 아멘. 음란 이거 전부 다 부정. 꽃이 받아서 영원 수업을 막 돈이 나와. 야 이제 이거 가치 없는 돈. 왜 내가 그것을 거기에 땅속에 묻어놨을까? 어떤 일은요, 보일러 공사를 하는데, 보일러 공사에서 딱 팠는데, 아버지가 돌아갔어. 이제 아들이 새 집을 받아갖고 보일러 공사를 하는데, 아유, 방바닥 밑에서 돈다발이 나오대. 그래서 이 보일러 공사한 사람이 이것을 꿀꺽 할까? 알켜줄까? 꿀꺽 할까? 하다가 알려줬대. 그랬더니 아들아 내가 놀려서 중고형을 얼마나 고맙게 받았겠어. 그러니까 아들 그러더니 응? 아버지가 뭐 하려고 이걸 떼고 다 감춰놨을까? 줘도 고마워서 못하더라. 그걸 갖다가 선경금 드렸어 봐요. 방송금 드렸어 봐요. 그죠? 부정 부정 부패 뭐 때문에? 권세를 잡으면 꼭 이거거든. 그지한테는 부정부패가 없어요. 아니 묻어먹는 주제에 뭐가 부정부패가 있어? 노숙자는 친애가 없다? 그치? 네. 그럼 노숙자라서 지갑도 안 가져가요. 냄새나서. 옥불에서 할 거야. 여러분 중요한 거야. 내가 노숙자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권세자들이니까 이런 것들 예수 이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을 할렐루야. 아까 말씀의 권의 역사 한방이 그냥 날라가. 이건 다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보다 더 강력한 아멘. 주님에게는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한 지혜,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예언의 은사, 투시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통변의 은사, 신의 은사, 할렐루야. 각가지 은사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모세에서 여러분 다 받아갖고 강사 입만 지금 그냥 아프지 그냥. 할렐루야. 죽여야 되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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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 죽었다. 아멘.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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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안 죽으니까 육성이 살아나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 큰소리 내가 설교를 하니까 성질 내면 얼마나 성질 잘나게 생겼어. 아멘. 사모님이 아멘이에요. 사모님이 아멘. 근데 아멘한 사람도 안 내 안 내 나가네. 죽이자. 죽이자. 아멘. 아멘. 뭘 죽여요? 음란 죽이고 부정 죽이고 사역 죽이고 악한 영적 죽이고 탐심 죽이고 아우 삼십대. 여러분 저기 크게 서울로 가세요. 비가 와도요 우산을 못 받치고 눈이 와도요 피하지 못해. 근데 거기 갖다 비려 아들 낳겠다고 백일 때 놀 때 아니 자기 하나 몸도 피하지 못하고 돌에 갖다 참 이게 너무 기가 막힌다. 아이러니하다. 어떤 또 절에 갔더니 천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지팡이 꽂았는데 그게 또 은행나무가 됐다는. 야 창세기 일장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야. 그것도 믿는 설교도 고기를 끄덕끄덕하게. 정신 차려요. 창세기 일장이 며칠 날 하나님이 쳐서 무슨 대사가 지팡이 꽂으니까 왜 은행나무가 돼. 무슨 이 차들이 목이 힌트가 나와. 이러면 쌩팔
근데 그걸 또 믿는다니까. 말씀이 끝나요. 5절에 8절에 시작.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 죽여야 되는데 벗으래. 뭘 벗어버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 하지 말라. 9절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12절 옷을 입어라. 어떤 옷을 입어라? 궁일의 옷을 입어라. 자비의 옷을 입어라, 겸손의 옷을 입어라, 온유의 옷을 입어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아멘. 이것을 입어. 입었어요? 아멘. 공유, 아멘. 자비, 아멘. 오래 참음. 건드려도 이제 오래 참을 거예요? 아멘. 옆 사람을 한번 푹 찔러보세요. 오래 참나. 며칠로 그러나? 날씨 더워지고 스트레스. 근데 참 문제는 남자들은 가만히 하와시들은 꼭 가야 돼. 벗어버려라. 거짓말 하지 말라. 옷을 입어라. 왜 뭐냐?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과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라. 그 다음에 더하라. 14절에 이 모든 것은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가르치며 권만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과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17절에 무엇이라든지 말이나 다 주에서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을 완전히 갖춘 다음에 아내들이여! 이것을 갖췄으면 남편에게 순종. 아내들이 이걸 큰 소리 읽어야 돼. 16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것. 19절 남편들이 이렇게 됩니다. 시작. 이것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야. 자녀들아 20절 시작. 자녀들아 22절에 아비들아 22절에 종들아 23절 결론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 같다? 저와 여러분 소금의 맛을 내는 것 같다. 몇 가지만 말씀을 마칠게요. 6절 4장 6절 시작. 너희가 말에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받으라. 여러분 뭐예요? 일꾼은? 맛을 내라. 아멘. 썩지 말라. 빛을 비추라. 아멘. 얼마나 많은 빛을. 여러분 시바이처럼요. 한 아프리카도 빛을 많이 비쳤어요. 리빙스턴은 많은 빛을 비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무슨 빛을 비치기를 원하는 말씀 암송의 빛을 비추라. 아멘. 그냥 오늘 목사님은 연습이 그냥 연습이 아니라 하도 연습을 해야 그냥 잘잘잘 줄줄줄 그냥 충만충만해. 그냥 절로절로 감상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거든. 충만이야. 이게 계속 됐잖아. 이게. 우리 또 내 목사님 드럼 치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아, 나는 드럼을 잘 못했는데 목사님 무시에 따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다니까. 막상 실전에 놓을까. 누구를 따라가는 오늘 첫 결론은 뭐냐? 하나님 나를 일꾼 삼으셨어. 나는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목표와 목적을 가고 있나? 여러분 점수는 여러분들이 내세요. 자기 자신이 이만 되는 잘하는 것은 더 잘하고 여기서 하나라도 만약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아멘? 나는 여기서 고칠 거 하나도 없다! 그럼 내가 잘하면 되는 거. 그죠? 그저는 목사님 나 여기서 하나도 고칠 거 없어요! 그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강사도 큰소리 칠 거 없었고 여러분 못한 데서 작은 소리 하고 잘한 데서 큰소리 칠 거 없어. 하나님 말씀이니까만 불의 말씀으로 하고 하면서 못한 건 찔림 받으면 되는 거죠. 베드로 설계 찔림 받은 거 스테가 될 때 그냥 하긴 강사도 하면서 어? 이건 내가 잘못한데 말씀으로 나도 찔림 받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설계를 몇 번 해야지 내가 고치겠습니까? 하면서 하는 거예요. 뭐 간단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
그러나 분명은 바울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일꾼, 교회 일꾼, 그리스도 일꾼, 진실한 일꾼, 신실한 일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성경의 문제를 그대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잘하는 것은 앞으로 더 잘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고쳐야 될 것은 고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긴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늘나라 복음방송 선교회가 더욱더 큰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교회가 더욱더 붕대게 하시고 예수 생명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큰일을 감당하기에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귀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더욱더 아버지의 좋은 땅이 되어서 계속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제를 얻게 해주시옵시고 성경 암송의 회원들이 12,000명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12만 명, 120만 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 시간까지 아버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함께한 모든 분들 또 여기 예수 생명께 모든 교인들 주께서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 작품 침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